저녁을 코앞에 두고 있던 그해 겨울. 김병장은 부대 앞에서 그녀를 2시간 넘게 기다렸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는 거야? 2시간 다가오는데. 버스를 놓쳤나 싶어 걱정을 하고 있을 때쯤 고급 세단 문이 열리며 그녀가 나타났다. 응? 응? 운전석에 있는 남자는 누구지? 초조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김병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 친구는 필라델피아에서 온 존이라고 해. 하얀 눈 위에 찍힌 그녀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김병장은 탄식했다. 너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구나. 면회를 올 때마다 찾았던 부대 앞 식당. 김병장은 소주잔을 채우는 그녀의 모습이 낯설었다. 술은 전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지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조금씩 낯선이로 만든 것 같았다. 이 집도 이게 마지막이겠네. 여기 부대찌개 생각나겠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수저를 들진 않았다. 그
그녀의 새 남자친구 존이 창밖에서 경적을 울렸고 미리 예행 연습이라도 해둔 것처럼 그녀는 테이블 위에 부대찌개 값을 올려놓았다. 가난한 군인 남친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을까? 고무신 거꾸로 신어버린 것에 대한 일종의 범칙금이었을까? 김병장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 또한 아플 것이다. 내게 다시 돌아올 거야. 태연한 척 가게 밖 존과 그녀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Hey, Luna. Are you okay? Yeah, I'm fine. Really? Oh, shit. You are cool, baby. Let's go to the firewall. Yeah! 사랑을 잃은 자의 위장은 더욱 사나워지는 것. 슬픈 만큼 강한 배고픔이 밀려와 정신이 아득해진 김병장. 부대 앞 식당에선 음식에 조미료를 넣지 않는다. 애끓는 청춘, 그리고 짭조름한 사연들. 조미료는 이것으로 충분하니까.